야미 일상노트는 동두천 큰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동두천 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10분만 걸어오면은 바로 시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미 일상노트는 5월 초 전으로 해서 동해안 7번 국도를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꽃들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느 따로 갔다, 어느 따로 갔다, 이게 반드라. 싼 거, 20만 원 사가지고 나면은. 네, 길가에 노점, 할매들이 주고받는 정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표지판에 큰 시장 입구라고 쓰여 있네요. 네, 동두천 큰 시장은 1961년에 개장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석파! 간토요 간도지. 저거, 순대만. 1인분에 얼마야 이게?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뭐야, 이건?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요리? 볶아서 양념에다 볶고 먹으면 맛있어요. 볶아도 되고, 조려도 되고, 조리는 사람도 있고, 간장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방법이 많아요, 그건.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볶고, 아랫목 사람들은 간장 내려 볶고, 2,000원, 앞에 생물은 2만 원. 밑에 건 냉동이죠? 냉동이죠? 다른 건 아예. 양념 100에 잘 있고.
옛날에 불렀고 민간에 맥반석은 뭐 장점이 뭐 있나요? 맥반석은? 예. 책으로 쳐주니까 맛있죠. 맥반석하고 프라티드하고 틀리죠. 여기다 구우면은 맛도 네, 달라진다고요? 돌이니까 아무래도. 아, 아. 네, 돌이니까 맥반석이. 고기도 프라티드에다 굽는 거와 돌에다 굽는 거 틀리죠. 그렇죠. 예. 그 맛이지. 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맛있어요?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아, 그러면 우리 몇십 년 됐어요. 소문난 집이에요. 소문난 집. 관광지에 다 오지. 맛있어서. 잡숴 봐봐. 맛있어. 맞아. 옛날 짭짤한 맛. 옛날에 처음처럼 어디서 드셔? 여기 옛날에 할 엄마가 거주도. 아, 아. 그 맛이에요. 외근 안 왔어. 동두천 큰 시장은 1960년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식품을 물물 교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설된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곳은 경기 북부의 최대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장소죠. 좋은 재료만 가지고 또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뭐 파티라든가 이런 빵이라든가 다 만두 소스 정말 좋은 거 많죠. 무슨 말인지 대충 오신 분들은 또 오시니까 아 이거 맛있고 재료가 좋으면 네 기존 거를 기존에 저희 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 얘는 지금 왕만두인데? 야, 지금 왕만두. 아, 예. 네. 아, 이건 왕만두에? 네. 아, 속에 뭐 들어가 있나요, 이거? 고기 왕만두. 야채하고, 우리가 육지는 것은 왕만두도 이제 비비돼가지고 쪄서 나가는데. 예, 예. 이렇게 작은 만두를 이거 바로 쪄서 들어가. 아. 여기 이제 제일 잘 나가는. 피가 얇아서 밀가루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예 예. 이제 야채에 속만 있으니까 좋아하시고 또 먹기가 너무 편하고 이거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아그 앙증맞게 생겼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쪄서 드셔도 되지만 예. 만둣국, 떡국, 라면, 부대찌개, 전골 그런 용도도 쓸 수 있어요.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사용하죠. 네, 그건 어떻게 파시는? 이건 이렇게 5,000원. 아, 안 파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 피자 왕만두고 유람판 말로만 하면 저만 얼굴만 봐도 누르서 있었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 오, 맛있게 보인다. 이거 5만원 정도 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표고버섯이고. 이건 어떻게 파시나요? 1kg 만원씩, 500g, 5,000원씩. 예, 예.
얘는 저기네 느타리 버섯이고 그죠? 와 요거는 좀 특이하네. 요 삼송이라고 해서 예. 대량품인데 예. 요거 500g 2만원씩 뭐 250g 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요건 좀 귀한 건가 보다. 몇 개 안 나오고 한세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제일 비싼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목이버섯인가요? 네, 목이버섯. 이건 아주 실하게 생겼네. 이건 송이, 송화? 네, 이거 송화버섯. 송화, 송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송화버섯. 이건 어떻게? 이건 1kg 15,000원, 600g 만원씩. 그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8,000원이요. 이 꼬리는 어떻게 파세요? 6,000원. 맛을 한번 보세요. 그럴까요? 쫄깃쫄깃한 맛이 나는 거야. 먹어본 중에서 최고네. 여기 한 15년 됐어요. 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겠는데요? 시장 족발도 마스크 해야지 요즘에는 뭐 자리 사람만 타고 다니는 거라. 아, 맞아요. 뭐를 삶으세요? 여기? 한약재. 냄새도 별로 없고 괜찮네. 맛있어요, 이거. 알아요?